짠내 확 나는데요? 그 뒤에서 보시면 이거 이상해 보이나요?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고. 네. 아, 저거 뭐지? 뭔가 있어 보여. 아, 그래요? 좌회전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흔들려갖고 글씨가 안 보여서. 어, 노란에. 색안금으로 많이 가네요, 차가. 강조제 시작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절로 다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. 예. 바다 위를 떠가는 것 같네요. 오늘이 주말이긴 주말인가 봐요. 아, 좋다. 신기네. 오, 잘 잡히나봐요. 오, 막 땡기시는데? 오, 큰 거 잡혔네! 오, 야. 오. 오. 야. 박수! 이게 딱! 그 당기는 맛에 잡는다면서요, 저거. 예, 예. 입질하고 그러는 맛에. 우럭이요? 형님 멀리서 보셔도 딱 아시네. 아, 이게 100배가 줌이잖아요. 아, 100배 줌이요? 네. 거기서 갑자기 광고를 하시면은. 야, 여기서 그냥 가도 3시간이 넘게 걸리네. 사람 많네요. 휠인데요. 멀리 갈 때 한 번씩 다리 이렇게 올린가 좋네요. 이거 하이에이펙. 근데 자꾸 다리가 더 벌어져요, 이렇게. 완전 쪽벌람 그 훈련하는 것 같아요. 아, 좋네. 해가 한 7시쯤 지겠죠? 아, 우선 한 7시 반까지 넘어서도 있던데. 그럼 진도를 네. 오늘 확 돌아보는 게 좋겠죠? 아, 뭐, 저는 상관없어요. 상관 있으셔야죠. 같이 가야 되는데. 혼자 내보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저 혼자 가라고요? 마이크 잠깐 끌게요. 아, 음악 좀 한 번씩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. 네, 헨리 데이빗은 또 오디오를 락포드 시스템을 PR하시네. 날씨도 좋고 그런데 휴일이니까 차도 많고 이게 활기차게 느껴져요. 여기가 이제 다 완성되고 나면은 네,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생기는 거죠.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아, 많이 나오셨어요. 여기서 보는 경치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저쪽에서 여기 보는 거. 아, 그러게요. 내구성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. 다 고장 나겠네. 아유, 좀.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. 아, 뚝방에다 뭐, 낚시하셔도 많죠. 여기가 낚시의 명소인가 보네.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만 돌겠네요. 방금 저도 그 생각했어요. 여기가 37번 국도 같은데요, 그냥? 그러게요. 와. 이야. 아유, 할 일을 오랜만에 만났어요. 아이고. 왜 이렇게 요즘에 할 일을 만나기가 힘든 거야. 아! 다. 그냥 일 따라서 해안도로로 쭉 타고 가시죠. 그러겠습니다. 네,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, 저 앞에. 이렇게 가나, 저렇게 가나, 뭐. 아, 어디서 호떡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, 진짜. 와! 저번에 물 빠져 있었는데, 물 들어와 있네. 오디빵 있네, 오디빵. 그게 뭐예요? 몰라, 저 반판빵 있네요. 오디빵이라고. 먹는 빵 맞을까요? 동네 이름이 오디인가 봐요? 그죠? 오디, 아닌 것 같은데요? 오디 사과, 오디 즙? 오디가 뭐, 뭐지? 아, 이렇게 무식한 티를 너무 내네. 호박 고구마 있네. 허!
아, 이 동네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이거. 부안의 명물이래요 오디빵이. 빵 맞네요. 네. 궁금하네 무슨 빵인지. 어 미쳤나봐 왜 배가 고프지. 진짜. 아 심심할 때 됐죠 셋인데. 아 원래는 그냥 하루 두 끼밖에 안 먹거든요. 진동 때문에 배가 고파 고파요. 그러니까요. 어 편의점이다. 좋아 좋아 좋아. 사이드 볼륨 달아야 돼 이거. 야 졸음 쉼터가 뭐 이렇게 잠이 턱 깨네. 고창이 거기 지나가는 길이죠? 그렇죠. 목포에도 고름이 많을 텐데. 이게 계절이 바뀌어서 제가 눈치 보신 거예요. 이게 색도 다르고 그때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아 그러고 보면 그 추운데 잘 돌아다녔어요. 그러니까요. 아이고. 이제 한번 경험하니까 아 춥구나. 근데 그때 안 갔으면 또 못 갔죠. 올해는 저도 그러면 열선 자켓을 하나 팔까지 내려오는 걸로 하나 사야겠어요. 네, 신세계입니다. 따끈따끈합니다. 반팔에는 절대 입으시면 안 됩니다.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설마 따가워요. 그 정도로 따뜻하면은 훌륭하죠. 아 날씨가 너무 좋아. 낮잠을 한 30분만 어디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은. 그러니까요. 아 잠이 솔솔. 그 와중에 또 경치는 예술이네. 갈까요? 네네. 제가 먼저 가나요? 그러시죠. 어허 여긴데 월드컵 식당. 아 여기서 드셨어요? 네.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불편하네요. 그냥 옛날 저기 자동차 본넷 앞에 안테나 하나 달려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. 스텔라? 고창, 순창 다 예쁘던데 동네가. 아, 오... 아 마늘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마늘 냄새요? 차 냄새 아니에요 차? 아 그런가요? 차 냄새랑 그 아 냄새 섞였네요. 주유소 10km 남았습니다. 네. 아 기름 빨리 써야지 이거. 1단에 다 넣고 4000rpm으로 가시면 아 이러면서. 아 딱 100km 남았네요 이제. 금방 가겠네요. 내부에는 딱 거의 2시간 걸린다고 나왔는데요. 아 그래요? 네. 좀 천천히 오긴 했어요 그죠? 네 그렇죠. 제주도도 사람들 진짜 많이 가나 봐요 요즘에. 예.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제주도가 좋긴 하죠. 연료가 이제 점점 내려가니까 진동이 더 세지네요 진짜. 아 그래서 가벼웠나? 맨날 무겁게 갔다가 꿀렘 내려야 돼. 제발. 어? 에라 났는데? 아, 껌 밟았어요. 아, 나 이거. 호호이. 옛날에 제 생각 나는군요. 이거 뭐야, 하이웨이 팩을 다 묻었네. 허허. 제가 그랬잖아요. 아.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, 이거? 휘발유로 지우던 거야. 알코올. 아, 요즘에도 바닥에다가 그냥 껌을 뱉는 사람이 있네요. 너무해. 아.
이게 아까 한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바람이 시원했는데 바람이 이제 따뜻해요. 사고 난 거예요? 아니. 아니, 괜찮으세요? 뭔 일이야? 저 앞에 차가 지금 놀래갖고 저 앞에 섰네요. 놀랐어요. 저 지금 저걸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거든요. 여기서 사람이 쓰셨잖아. 네. 거기서 왼쪽으로 유턴을 하신 거예요. 아주머니 많이 걸리셨겠네. 아,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유턴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. 차가 안 오니까 뒤에 일행이 오니까 그냥 그렇게 돌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. 알차가 막 빨리 달리고 있었으면 하죠. 600m 앞에 좌회전입니다. 여기서 좌회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3km 앞에서 우측으로 나갑니다. 오늘 시골길만 계속 안내하네요. 그게요? 해안도로 아니면 시골길.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. 네? 차 먼저 가라 그럴까요? 오오. 차. 야. 아, 네, 저 서로 들어주시는 건 줄 알았네요. 한평. 아이고, 흙 조심하세요. 네. 아, 집도 없네요, 여기. 버스 정류장이 없나 봐요. 한 번도 안 쓰네. 무슨 공포영화 같아요? 계속 쫓죠. 진짜 고속버스네. 조합사 잠깐만 정차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전 서겠습니다. 네. 할게요. 네. 역시 앞뒤 브레이크 같이 잡으니까 잘 쓰네. 칼이죠. 지금 몇 시나 됐지? 6시. 6시. 11시간째 운행 중입니다. 아, 뭔가 안 가본 동네를 계속 거쳐서 가는 느낌이에요, 요번에는. 목적지 목포에 거의 다 와요. 아침 7시쯤 출발했는데, 예, 오늘 토요일이에요. 그래서 그 외곽도로에서 이제 차가 막힐 거를 예상을 하고 조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, 다행히 크게 막히는 거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주말이어서 라이더분들 많이 나오셨어요. 날씨도 좋고 할리 라이더님들은 제가 많이 못 만난 것 같아요. 오늘은 저 알차 타시는 분들 많이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인사도 잘 해주시고 이제 해안도로 타고 쭉 이제 77 루트라고 하잖아요. 예, 그 도로 타고 돌고 싶었는데 역시 스케줄이 또 여의치가 않아서 목포로 바로 가고 있어요. 하지만 저번에 이제 그 새만금 도로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는 들렸어요. 지금 12시간을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돼도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. 예. 천천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마 도착하면 해가 질 것 같기도 한데 주말이어도 확실히 군산 아래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한산하고 차도 없고 길도 좋고 좋습니다. 네. 이대로 투어 끝난 날까지 비 안 오고 쭉 갔으면 좋겠네요. 이제 다 온 거예요? 21km 남았는데요. 확실히 남쪽으로 오면은 이게 달라요. 햇빛 다르고 공기도 좋고 북쪽은 조금 으슥하다 그래야 되나?
산이 많아서 그런가? 좀 그런 느낌 있죠? 어, 있죠. 근데 여기는 네. 뭔가 큰 해갖고 밝은 느낌? 좀 포근한 느낌도 있고. 네. 배터리 부족. 아, 배터리 부족이라고 계속 얘기하네요. 이게 고집이 있네. 한 번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. 예. 아직도 안 꺼진 거예요. 배터리 부족. 배터리 부족. 계속.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네. 세나가 그만 얘기해 세나. 끝났나 보네 이제. 결국 배터리가 어땠습니다. 아 이제 드디어 목포에 왔네요.